아, 예. 폭주기 받았습니다. 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포구 주민 한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우리 한희준 씨는 네. 걸어서 출근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MBC 3번 거리에 살고 있다고요? 아, 예전에 태희 선배님이. 예, 김옥현 씨. 예. MBC에서 DJ 하셨을 때 좀 가깝게 사시고 싶다고. 네. 여기를 이사 오신 다음에 바로 또 DJ가 교체돼서 네. 안타까운 얘기가 전해졌네요. 아, 예, 그게 전설에. 네. 근데 예. 제가 그때는 조금 비웃었는데 네.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타 방송국에서 이제 예. DJ를 맡아가지고 아 그래요? 상황 여기 바로 이사 왔는데 예. 6개월 만에 또. 아 근데 네. 또 이렇게 되면 또 상황에서 또 불러요. 그래요. 예, 예. 근데 뭐 집은 잘 구했습니다. 어, 집 잘 구했으면 됐지. 뭐. 네네, 2060인데.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았어. 그, 물 잘 나오고. 물 잘 나오고, 예. 난방 좋고. 아, 그럼 됐어. 수압 좋으면 됐지. 네. 예. 아, 그리고 유주 씨도 요즘에 네. 그 또 각종 예능에서 대화할 중이에요. 아, 진짜 그렇게 됐네요. 예, 그, 특히 또 쇼팍댁에서 보여줬던 네. 그 일에 찌든 편의점 알바생 연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주 씨가 아, 우리 쪽 핏줄이에요. 아, 그래요? 예, 노래를 잘해서 그렇지. 아, 뭔가 좋네요. 예. 그 코믹 연기는 사실 그룹이었을 때도. 네, 맞아요. 예. 이런 게 개인기. 제가 담당이었죠. 담당이에요. 예. 특히 신분 좀 보여주세요. 안 되세요. 이거 한번 좀 부탁드려요. 아, 요게 예? 이 대사가 그 포인트가 있어요. 둘을 똑같은 톤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신분 좀 보여주세요. 안 되세요. 와, 이 톤을 어떻게. 아니 알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 근데 그치만 또 편의점은 워낙 살면서 많이 가보는 곳이니까 아~ 이제 관찰력으로다가 좀 빠르게 이렇게 중요한 건 밑에 제가 이제 수준가주긴 하지만 그 편의점으로 가면 길이 기가 막히게 있는 자료들도 또 연기하고 싶은 거 같아요. 저는 제가 평소에 그렇죠. 예, 모든 이제 변명을 이제 동원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